역시 색이 더 되게 예쁘게 나오네, 빛이. 저번에 많이 찍었잖아. 아, 그때. 응, 가자. 치악산. 여기 이제 치악산 거기 좀 세지 않아? 산이? 그치? 난이도가 있지. 난이도가 있지. 그걸 좀, 몸좀 만들어서 가야 되나? 그래도 공룡 눈썹보다는 좀 덜 하겠지. 잔잔하다, 바다가. 여기가 할 공장이에요. 저기 하얗게 보이는 곳이 화력발전소. 저기서 먼지 많이 나와요. 여기는 정동진 안보선이에요. 안보선 활공장에 오면 이렇게 쉴 공간. 한 시간. 아니, 난 제대 안 하지 않았어. 입구에서 여기까지 한 시간. 그때 시흥연에 제대 언지가 언제 된대요? 그런 거야. 어, 그래. 난 제대를 안 한 줄 알았어. 손이 예쁘죠? 와, 둘이 다 깔려 있네. 오, 저긴 돌도 많다. 돌이. 와, 아, 연두, 연두. 오, 연두 너무 예쁘다.
연주 익숙할 정도로 들었으니까 네. 저작권료도 꽤 많이 들어가겠어요. 성장으로 정산을 좀 해보고 있네요. 네. 1960년부터 1994년까지요. 그러니까 딱 34년 동안만 벌어들인 돈이요. 지금 따지면 약 6,800억 원. 그러니까 연간 대략 200억 원. 오늘인데 해먹겠네. 저작권은 기간이 있으면 이렇게 자식한테 양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이분이 직접이 적혀주세요. 비혼주의자에다가 양성주의자. 그래서 처음에는 친동생한테 물려줬는데 안개 맥고 말겠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동생은 또 자기를 간호해준 간호인한테 또 이거를 양수해줬다가 다시 그걸 또 유령이라는 출판사가 가져가기도 하고 정부가 가져가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저작권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야, 노래 한 곡으로 6,800억. 네네. 아벨 이용은 진짜 엄청나죠. 19세기 말부터 1914년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화양연합 학생이 제일 좋은 시대였잖아요. 네. 네. 그때 병원을 쳐야 되는데. 아, 그래요? 바다 바보가 부르시니. 여기는 3호봉에서 조금 더 오면 개방산 정상이 있는데 개방산 정상 조금 지나면 이렇게 높은 공터가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비박도 하고 하슬러 아트월드가 보이고 선크루즈 호텔도 보이거든요. 우리는 단티으로 출발했어요. 바오과 8구간이에요. 이렇게 8구간 오리나무, 오리나무예요. 이게 오리나무.
여기 석탄 아니나? 석탄? 여기 석탄 쪽이야? 석탄 뭐 개발? 연탄 만든 연탄 개발했던 그런 건가? 우리가 저기 저 하얀색 건물에서 있는 데서 능선을 타고 이렇게 쭉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웃길 183 고지가 있네요. 여기서도 6.25 때 전쟁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우리는 정동진으로 내려오면 안내판이 있어요. 이쪽에서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길 건너서 CU 편의점 앞에 버스 정거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안인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돌아왔어요. 오른쪽 하단 가위로그 꾹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